분섭녀, 윤석열, 그리고 조중동, 그리고 제3지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윤석열에 의해서 국민의 지심은 붕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국민의 지심 해체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윤석열에 의해서 국민의 짐은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짐에 현재 김종인 발언만 봐도 김종인이가 여기저기서 이런 발언을 해요. 그냥 발언이 아니에요. 아, 뭐, 지금 제가 제 눈에는 부산시장에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장에도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오묘한 뜻인 거예요. 어떤 오묘한 뜻이냐? 국민의 진 갖고는 모든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쵸? 국민의 진 안에서는 더 이상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박근혜의 형이 확정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이건 뭐예요? 국민의 진이 여태까지 싸웠었던 이유는 뭐야? 박근혜는 무죄다라고 하는 국민의 진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박근혜 무죄 석방이라고 하면서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을, 태극기 모독 부대가 광화문을 덮쳤어요? 지금 국민의 짐의 비대위원장이라는 놈이 박근혜 형이 확정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가 되죠? 태극기 모독 부대라는 국민의 짐의 주요 코어 지지층과는 결별하겠다는 거죠. 그쵸? 현재 국민의힘의 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기 코어 지지층과는 대립각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누구다? 조중동이 원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결국은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이나 그러니까 김종인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누구죠? 친박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김종인이가 사사건건 할때 친박의 중진들은 김종인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조중동의 숙원 사업이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조중동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 정권을 몰락시키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게 하려면 친박을 사실상 버려야 되는데 워낙 국민의 짐 안에서는 친박 세력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친박 세력 갖고 정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아요. 친박 갖고는 정권을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윤석열을 띄우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을 띄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짐 안에서 친박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띄우는 거예요. 윤석열을 띄움으로써 친박 지지자들 안에서도 윤석열을 응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지금 윤석열 대검찰청 앞에 화안 보는 애들이 전부 태극기 부대들이거든요. 그쵸? 지금 과거에 박근혜만 알았던 애들이 문재인을 공격해주는 윤석열이가 너무 고마워서 과거에 박근혜를 구속시켰고 이명박을 구속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까먹고 일부들은 윤석열을 옹호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윤석열은 절대 국민의 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절대 국민의 짐에 들어가서 대권 후보가 되든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국민의 짐 안에서는 박근혜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사기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친박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박근혜를 구속시켰기 때문에 윤석열은 절대 국민의 짐에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누구다? 제가 예측하는 것은요. 결국은 윤석열은 김무성과 손을 잡아요.
윤석열은 김무성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무성이가 지금 여기저기서 엄청난 밖에서 세력 확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윤석열은 제3지대의 김무성이가 가장 수구 세력에서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플러스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 플러스 유승민 이런 제3지대가 형성되면 결국은 조중동은 여기를 지원 사격을 하고 여기서 엄청난 제3지대라고 하면서 윤석열, 안철수, 김무성, 유승민 뭐 할 것 없이 전부 헤쳐모여가 되고 일부 국민의 짐은 사실상 대 TK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는 게 저들의 수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가 가장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모든 태극기 모독 세력들 박근혜를 지지했던 세력들의 저항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누가 한다? 바로 윤석열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중동이 윤석열을 이용하는 것은 친박과 김무성이가 결별을 하면 그냥 수구 세력들의 분당이에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정부와 대적을 하다가 잘린 듯한 이런 뉘앙스에 그렇죠? 윤석열을 데리고 오는 순간 코어 지지층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꿈꾸고 있는 전략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모든 홍준표나 이런 애들을 합쳐봐야 친박 세력의 균열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결국은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항마로 만들면서 결국은 윤석열을 제3지대로 끌고 오면 친박 세력을 지지했던 태극기 모독 부대를 일부러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 짐. 그래서 국민의 짐은 조만간 어떻게 된다? 김종인도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당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독서를 내뿜고 사실상 나와서 김무성, 김종인 여러 대안 세력들과 왜 이미 친박 세력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거든요. 그렇죠? 친박 세력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어요. 얘네들이 큰 그리는 그림은 윤석열을 이용해서 친박 코어층을 사실상 제3지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윤석열은 징검다리 역할이에요. 근데 윤석열이는 결국은 국민의 짐에게도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근데 국민의 짐은 윤석열에게 심한 공격을 할 수가 없지요. 왜? 걸린 게 많으니까. 걸린 게 많으니까. 윤석열 검찰을 공격했다가는 국민의 짐은 걸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친박 남을 사람들은 친박 세력에 남고 사실상 국민의 짐은 사실상 공중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나와서 친박 세력들도 제3지대에 합류를 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망론을 띄우면서 근데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할 수 없죠. 결국은 꼭두각시 정치권에 이용당해서 결국은 킹메이커나 캐스팅보드 역할 정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나리오가 상당히 저는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저는 왜 이걸 위기감으로 느끼냐면 아무리 윤석열 아무리 국민의 진 플러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런 애들은요 이미 국민들 시선에 얘네들은 그냥 수구 세력들이고 그냥 국민의 당이에요. 그렇죠? 그냥 국민의 당이에요. 근데 윤석열 하면 정치를 잘 모르는 중도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를 모르는 중도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얘네들의 한계가 뭐가 있냐? 제가 지금 이제 조중동의 오류를 얘기해 주면 이 조중동이 잘못하고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검찰 그쵸?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인데 아주 반가운 소식은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에서 야당으로 표기한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오류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상 언론들이 제대로 윤석열을 띄워주려면요, 윤석열은 아무 소속이 아닌 그냥 인간 윤석열로 대권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을 멍청하게 야권 대권 후보로 띄우는 순간 이미 검찰의 중립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는 검찰총장인데 왜 쟤는 야권 대권 후보로 분류가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미 우리 민주 진영에서 윤석열을 국민의 짐과 한 패로 만들어 놨다는 건 굉장히 성공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민주 진영에서 여태까지 잘 싸워갖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윤석열을 잘 싸웠기 때문에 윤석열을 국민의 진과 한 패로 만들어 놨다는 건 우리의 굉장한 성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을 자연인 검찰총장, 정의, 자연인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놔서 아무데도 소속이 안된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 지지율 15%가 나온다 그러면 무서운 현상이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이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돼 있다는 자체만으로 윤석열의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 분리를 했어? 검찰총장이 왜 야당이야? 벌써 프레임에 갇힌 거죠. 안 그래요? 검찰총장은 공무원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 근데 윤석열은 대권 후보로 분리되면 야당 대권 후보야. 그럼 어떻게 돼? 대한민국 검찰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윤석열, 니콜, 국민의 짐. 이게 돼버린 거예요. 검찰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야권 대권 후보가 되냐? 노골적인 정치질을 한다는 것이죠. 노골적인 정치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윤석열은 야권 대권 후보로 됐기 때문에 민주 진영에서 아니면 혹은 중도 진영에서 윤석열에게 헛갈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윤석열이가 자연인데 막 국민들이 와 해갖고 윤석열이 정치해라 정치해라 막 권유가 들어왔다고 하면 자연인 윤석열이가 여당으로 갈지 야당으로 갈지 모르는 이런 신비감이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은 지지율이 확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느 지지층의 지원 사격을 받을지. 근데 우리는 이미 민주 진영 안에서 또는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은 민주 진영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확 걸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굉장한 프레임을 잘 가다놨죠, 우리가. 검찰총장을 이미 야권 정치인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윤석열은 사실상 이제 검찰총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능력도 되면 안 돼요. 이미 윤석열은 대권 후보에 올라가고 윤석열은 야권에 포함된 대권 후보로 올라가는 순간 윤석열은 정치 검사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정치 검사가 되면 됩니까? 윤석열도 검사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야권 대권 후보로 나와요? 그러면 얘는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옷 벗고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만큼은 야권 대권 후보로서 여론조사가 나와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우리 민주진영에서 선을 잘 거놓은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윤석열이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가? 아니면 윤석열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윤석열이 우리 진영으로 오면 큰 힘이 되고 저쪽 진영으로 가면 우리에겐 큰 재앙이 될 거다라는 민주 진영 안에서 윤석열에게 조그마한, 자그마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은 엄청난 지지율이 올라가겠지만 윤석열은 이미 국민의힘과 야권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너지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한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윤석열은 딴거 아니에요. 조중동이 가장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친박 세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친박 세력을 앞으로는 정치에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태극기 모독 부대 갖고는 절대 민주진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건 조중동도 알아요. 근데 조중동이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게 뭐다? 박근혜 탄핵을 조중동이 시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박근혜 탄핵은 조중동과 검찰이 시킨 거예요. 조중동과 검찰에 의해서 우리가 촛불을 든 거예요. 그쵸? JTBC에서 태블릿 PC에 홍석현의 지시가 있지 않았으면 그 보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최순실을 미행하면서 조중동이 조선일보가 주차장에서 영상을 까고.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과 검찰이 박근혜를 버리지 않았으면요, 박근혜 5년 동안 할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언론이 조작질해서 막고, 검찰이 조작질을 해서 막으면 박근혜 5년 할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왜 박근혜는 탄핵됐어요? 시작부터 검찰, 최종욱 검찰총장을 황교안이가 날리면서, 박근혜 정권은 시작부터 검찰과 대립각이었어요. 검찰은 어느 정권이 들어오서라도, 검찰은 진보와 보수 상관없어요. 자기 조직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아요. 검찰 조직의 우두머리인 최종욱을 날리면서 검찰은 박근혜 정권 걸리기만 해봐라는 사실상 속내가 있었던 거고, 조중동은 박근혜 정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병우를 날려라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청와대에 보냈더니 오히려 우병우가 조선일보의 주필 송희영 주필을 공격하면서 조중동과도 대립각을 세웠던 거예요. 결국은 조중동과 검찰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촛불 국민들이 사실상 촛불을 들고 결과적으로는 국민 저항을 일으킨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요. 그쵸? 끊임없이 조중동은 친박 세력 갖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친박을 날린 게 조중동이에요. 그리고 검찰이에요. 그러면 조중동과 검찰이 가장 제거하고 싶은 대상은 뭐예요? 현재의 국민의 짐 안에 있는 친박 세력들은 조용히 정치에서 은퇴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은퇴를 못 시키는 게 뭐다?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국회의원 의석을 잡고 있고, 태극기 모독불회라는 광장의 힘을 믿고, 여러 자기 진영 안에서 압박을 하니까 서로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이번에 4.15 총선 때 저들이 대참패를 한건 뭐죠?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모독 부대의 난동 때문이에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태극기 모독 부대가 모든 언론이고 여론이라고 생각했던 황초자, 나경원 이런 애들, 황교안이는 광장에 나갔더니 자기가 왕이 되고 스타가 됐는 줄 알아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든지 조중동은 단절시키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을 단절시켜야만 자기네들이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게 조중동이죠. 모든 설계는 조중동과 검사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이제 느끼지 않아요? 조중동과 검찰,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정권을 죽이기도 하죠. 진짜예요. 조중동은 기고만장해요. 우리가 마음먹으면 정권도 몰락시키고 우리가 마음먹으면 정권도 만든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정권을 몰락시킨 거는 바로 박근혜였어요. 그때는 이미 한 번은 저쪽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박근혜를 몰락시켰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또 다른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제 망했다.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네들은 친박을 격리시키고 4.15 총선에 패배를 하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낀 거죠. 그렇죠?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개혁되지 않는 이두 권력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러분들 언론의 가장 큰 힘이 뭐였어요? 언론의 가장 큰 힘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권을 남용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조중동은요, 단순한 언론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말도 안 되는 기사로 검찰을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이는 검사들이 조중동이라는 언론에 보답을 하고, 그래서 정치인 하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권 하나 몰락시키기도 하고, 정권 하나 만들기도 하고. 그쵸? 사실상 공수처 설치는요, 조중동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언론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의 기소권을 움직였는데, 검찰이 앞으로 그 칼자루를 쓸수 없으니까, 언론도 힘을 쓸수 없는 거예요. 그쵸?
왜 조중동은 저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저들이 검사들도 아닌데 벌벌 떨까?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검찰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언론의 가장 큰 힘은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막 써갖고 검찰을 움직이게 해서 그들을 수사하게끔 하면 검찰발 기사를 받아쓰면서 조국 장관에게 공격하듯이 검찰의 수사, 검찰발 기사 막 쓰면서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닌 것 같이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손뼉을 마주치면서 그래, 됐어. 자살을 만드는 나쁜 놈들이었죠. 근데 그런 자기네들이 펜대로 검찰을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런 검사들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조중동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안 그래요? 검언유착은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움직이는 언론 권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를 언론이 비판하면요, 검찰은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근데 검찰과 언론이 딱 찰떡궁합이 돼서요, 언론은 기사를 조작을 하고, 검사는 수사를 조작을 하고, 환상의 궁합이죠. 기사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한 사람은 천하의 죄인이 돼버리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순간 검사는 수사를 조작을 못하고, 언론은 사건을 조작을, 기사를 조작을 못하고, 공수처가 왜 중요한지를 알겠죠? 검찰이 개혁되면요, 언론은 같이 개혁되는 거예요. 언론의 가장 큰 힘은 검찰을 이용했던 거예요. 검찰의 가장 큰 힘은 언론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뭐죠? 검찰의 무소불위의 기소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못해. 언론은 조작된 사건을 알면서도 써줘. 앞으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윤석열 결국은 국민의 짐과 윤석열은 극과 극이에요. 윤석열을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은 제3지대에서 친박 제거용이에요. 윤석열은 제3지대의 김무성, 그 다음에 안철수 모든 조중동이 원하는 조중동과 이 나라의 수구 세력들의 그 설계자들이 원하는 친박 빼고 다 모여. 문재인 민주당 빼고 다 모여가 아니라 조중동이 진짜 꿈꾸는 대항만은 친박 빼고 다 모여예요. 겉으로는 친문 빼고 다 모여가 아니라 반문 연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 심오한 것은 친박 빼고 다 모여가 조중동과 제3지대를 원하는. 여태까지 친박을 뺐더니 김무성, 유승민 얘네들이 오히려 다시 친박에게 굴복하고 기어들어갔잖아요. 왜? 중도를 끌어들일 힘이 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중도를 끌어들일 힘이 바로 윤석열인 거예요. 조중동이 아무리 친박을 공격을 하고 친박과 선을 그으려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친박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럼 저 연결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을까? 바로 윤석열이라는 때묻지 않은, 지네가 볼 때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때묻지 않은 정치인. 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대항마로서 싸웠던 인물 같이 하면 친박 지지자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대항마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벌어진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한 건 뭐다? 윤석열을 야권의 대권 후보로 만드는 이 선을 거는 거는 우리 민주정의 진영이 잘한 것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짐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은 전직 대통령들을 다 구속시켰던 특검에 있었기 때문에 저쪽의 골수 친박 세력들은 윤석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친박권은 윤석열은 섞일 수가 없다. 본인도 그걸 잘 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현재 정치 검찰 총장 노릇을 대놓고 하는 최초의 검찰 총장이지만 결국은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사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일부 정의로운 검사들에 의해서 윤석열은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